자, 오늘도 미토피아 갑니다. 시작하기. 왜 그러나? 진망사도 안 모르겠는데? 아단이 그러고 보니 내 친구 포인트가 뭔가 말했었는데? 포인트는 지금 구름국에 있다네? 안내해줄까? 구름국에 있는 내 친구를 만나러 갔을. 이거 바뀌었네. 토니 스타크에서 포인트? 이게 랜덤으로 바뀌어가지고 바뀌었나봐요, 캐릭터가. 아, 여기구나, 구름국. 갑자기 생겼다, 구름국. 이제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야. 구름국. 와우. 빛을 쏴대는 애들은 뭐야? 우주선이야? 왜? 와, 진짜 우주선이야. 뭐야? 포인트? 얘가 포인트야? 포인트 얼굴이 느낌표구나. 아씨. 쟤를 구출해야 돼. 얘 보스네요. 뒤통수 치기! 윤희야! 뭐야? 어디 갔어? 윤희 어디 갔어? 안 돼, 내 바나나! 근데 윤희 뒤통수 치러, 뭐, 다른 애 뒤통수 치러 갔니? 어디 갔니? 아야. 왔다! 뒤통수 치기! 아, 이런 식이구나. 뒤통수 치는데 개오래 걸리네. 별로 파워가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아, 내 바나나! 두 개씩 가져간 건 너무하지. 그렇지. 다시 뺏어! 잘했다, 윤희야. 다시 뺏어버리기. 내가 파이어! 와, 101. 내가 파이어. 와, 죽었다. 오케이. 느낌표. 눈도 있네, 심지어. 진망이요? 하늘에 나는 무시무시한 그림자? 그게 진망이었던 걸까? 그 녀석은 어디로 갔어? 그러고 보니 그때 하늘에 커다란 탑이 보이더니 그림자가 탑 쪽으로 사라졌어요. 아마 저쪽일 거예요. 오! 천궁의 탐 진마 천루. 진마 천루를 향해 드래곤을 타고 가자. 이것이 진마 천루의 입구! 이게 진마 천루! 하지만! 뭐야! 문은 단단히 닫혀있다. 두둥! 이 네 개의 구멍 신경 쓰이는데. 또 보석을 끼워넣으면 열리는 걸까? 찾으러 돌아가자! 여행자 마을에서 정보를 모으자. 아우, 귀찮아. 오늘은 이거 모으는데 시간 다 쓰겠네. 얘 걔 아니야? 사막 제일의 유명한 샌디잖아. 눈이나 코처럼 생긴 보석 가지고 있어?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불길한 보석을 추웠었지. 하지만 미안해, 버려버렸어! 어디에? 사막 유적에 가볼래? 이러니 그걸 왜 버려... 총 4개인데... 와, 잠깐만. 난이도가 진짜 빡세다. 이제... 골고루 키우는 거 그만해야 되나? 자,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골고루 키우는 거는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탱크에서 고양이로 다시 돌아온 견문과 전사 부캐 꽃탄지로 그리고 과학자 랭구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멤버로만 앞으로 하도록 할게요. 가자. 미안해 친구들. 나머지 친구들 미안해. 오케이, 왔다. 저기도 있어? 이런, 제발 보석. 아우씨, 여긴 맞겠지? 보석인가? 보석이다. 입의 보석. 드디어 하나 찾았다. 샌디의 부탁을 해결해 주었다. 보석에 대해서 알아? 눈이나 코처럼 생긴 보석인데. 그건 뭔가 기분 나쁜데? 하지만 집히는 곳이 있네. 좋아, 가서 따라오게나. 케미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이곳인가? 깨끗한 공장. 인마일체 궁금한데? 인마일체 한번 써보자. 궁금해서 못 참겠어. 인마일체 가자! 뭐야? 냐옹? 첫 호감행도. 고양이로 인마일체! 뭐지? 사랑을 나누고 있어. 와, 이런 거구나. 뽀비적. 보스한테 쓰면 진짜 좋긴 하겠다. 뭐야? 어라? 홈컴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다들 어디 갔어? 누구 없어? 뭐야, 씨. 탄실한 부캐. 뭐했어, 둘이서? 이 녀석들이? 뭐한 거야? 상상력을 엄청나게 자극하는데? 뭐한 거지? 이거. 체력도 이제 살 수 있는 거야? 체력도 가자! 공격 113. 미쳤다리. 개 멋있어. 부캐 어디까지 멋있어질 거야? 뭐? 이거겠지? 보석 있는 곳. 가라! 보석 있는 곳으로! 그렇지! 여기였구만. 여기 참 멋지구나, 이거. 자. 보석. 엣? 뭐야? 네 얼굴 왜 뺏겨? 멋있다. 겁나 세 보이는데? 일단은 손질해. 그리고 신병 호출 바로 가야죠. 뭐지? 수호의 호출에 맑게 호쳤다. 뿌린 미는 1회 한해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 오케이, 둘 다 살아. 야호, 안 맞지롱. 킬 가자 견붕아. 풀파워 보여줘.
오, 도움까지? 이 도움까지? 와, 미쳤다. 어, 막았고요. 가라, 견문기. 271 레전드. 얍. 어, 끝났다. 뻑큐. 뻑큐로 끝났습니다. 이걸 탄지로가 막타를 가져가는 16 데미지 16짜리가 로봇 특제 로봇이 되다니 상당히 흥미로운 체험이었어. 그건 그렇고, 오, 뭐야 이건가? 아, 그거 코엘 보석. 텐미의 부탁을 해결해 주었다. 진마 천루의 보석 두 개째 획득. 아직 두 개 더 남았다. 개 같은 거 두 시간 했는데 두 개 모았어. 그럼 나머지 두 개 모으려면 네 시간을 해야 돼. 너 보석이냐? 내가 들어줄 수 있을까? 아, 이거 보석 아니네. 어, 맞네. 불길한 보석을 주웠어? 충격을 받고 가출했지 뭐야. 걱정돼. 같이 타로를 찾아주지 않을래? 곤육 고양이. 와! 또 몸짱이 된 견봉. 진짜 개 극혐이다. 와씨! 개 더러워. 와씨! 존나 더러워. 뭔가 평소에 다른 듯한데 많이 다르지? 많이 다를 텐데? 아, 새로운 옷. 아니야, 벗었어. 부캐야. 내 멋진 몸매 보이니? 우후! 어, 여기다. 이봐, 타로. 돌아왔죠? 아, 여기 없는 건가? 어? 어? 아, 또 얼굴 뺏겼어, 씨. 아씨, 뭐야? 코풍선지. 아니, 개 콧물에 얼굴에 붙었네? 입말차!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맥시머스! 냥! 냥! 너무 좋아, 냥! 사랑한다, 냥! 간다, 냥! 쭈쭈쭈쭈쭈쭈쭈! 오, 커진다, 커진다. 아, 뭐야, 체력 회복했네? 또 손질해주고 후추로 신명나게 해주면은 다 됐다. 견봉 가자. 풀파워. 와, 349. 어, 끝났네. 피만 안 채우면 끝이다. 아! 아이씨, 말을 하지마. 말이 씨가 되잖아. 야, 그냥 다 놀아. 다 미쳐 날뛰어. 가자 얘들아. 어, 죽었다. 고맙다냐. 그 보석 나한테 줄래? 이런 걸로 괜찮다면. 이걸로 진마철의 보석 3개째! 앞으로 하나만 있으면 문이 열린다. 저기 잠깐 괜찮을까? 내 친구 스크리치 말이야. 불길한 보석을 주었거든. 그랬더니 아니 글쎄 거대한 괴물이 날아오더니 스크리치를 잡아가 버렸어. 나는 뭐 잡아서 도망쳤는데 너무 힘들어. 그것을 어떡해. 얼음 동굴에 잡혀간 내 친구를 찾았죠. 가자, 마지막 보석 찾으러. 다행이야. 괴물은 설상구글이 내려간 모양이야. 스크래치를 부탁해. 어, 진짜 눈물 나올 뻔했네. 뭐야 이거. 아, 이거 설마. 아, 진짜 그만 떨어지라고. 개같은 마이 녀석아. 동료들의 절반을 나뉘어버렸다. 가자. 응. 괜찮아? 아, 같이 넘어졌어. 나머지 애들은 어쩌고 있으려나. 한편 그 무렵 나머지 동료들은 기다려도 소용없어. 앞으로 가자. 응. 현지로의 성대모사. 어, 큐? 그래, 뻑큐라니. 개 귀엽네. 뻑큐. 개 만났다. 그렇지. 금방 만나쥬? 예. 보석이 다행이야. 어? 벌써 도착이야? 보석? 마지막 보석! 와! 씨. 겁나 무섭게 생겼다. 네가 스크래치야? 바로 구해줄게! 덤벼! 완전 무섭게 생겼... 오! 씨. 얼음의 여왕 스크래치. 얼굴에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더 무서워. 가라 겸무! 풀파워! 와, 357. 뭐야? 어? 아, 아프다 아프다. 가라 부캐! 그렇지. 어, 끝났네? 아, 너무 쉽고. 아, 고마워. 너 나쁜 놈이지? 아무래도 나쁜 놈인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보석이 갖고 싶은데? 가자 가자. 왼쪽 눈에 보석을 획득. 가자 진마 천루로. 오, 진마 천루의 보석이 모두 모였어. 그리고 진마왕을 진마 사탄을 물리치는 거야. 가자. 오, 좀 멋있었다잉. 한번 문을 열어볼까 여러분들? 똥똥똥똥. 진마 천루의 문이 열린다. 와, 됐다. 과연 견문과 친구들은 진마하고 잡을 수 있을지 다음 이 시간에 보시죠. 그럼 이만 저는 이만 안녕.